신라 20대 자비마리관 8년 하사흘에 대수하여 삼붕 일십칠소하고 오월에 사벌군 황하니라. 88 해년 여름하 늑사 달을 서기 465년 4월에 큰대 물수, 대수는 큰물 또는 홍수라 합니다. 큰물이 나서 매산, 무너질 붕, 한일, 열십, 일곱, 칠, 바소, 산이 17군데 무너졌다. 다서도 달을 5월에 모래사 7벌 고월군 사벌군에 메뚜기 황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자비마리관 8년 하사월에 서기 465년 4월에 대수하여 큰 물이 나서 삼붕 일십칠소하고 산이 17군데 무너졌습니다. 오월에 사벌군 황하니라 사벌군의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자비마리관 10년 추내 명유사 수리 전선하니라, 전함하니라, 추구월에 천적하고 대승자 북유동남하니라, 열십, 해년, 봄춘, 서기 467년 봄에, 목숨명, 여기서는 맹령할 명, 이설유, 마틀사, 유사는 관리입니다. 닦을수, 다스릴리, 싸움전, 큰배함, 관리로 하여금 전함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가을추, 업구, 달을, 9월에, 하늘천, 불글적, 하늘이 붉어지고 큰대 별성 큰 별이 스스로자 여기서는 부터자 북녘북 흐를유 동녘동 남녘남 큰 별이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갔다 흘러갔습니다. 자비마리관 10년 추내 서기 467년 봄에 명유사 수리 전함하니라 관리로 하여금 전함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추구월에 9월에 천적하고 하늘이 붉어지고 대승자 북 유동남하니라 큰 별이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자비마리관 11년 추내 고구려 여말갈로 섭북변 실직성하니라 열십 한일 해년 봄춘 서기 468년 봄에 노풀고 걸기구 고을려 더불려 말갈말 말갈갈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음습팔섭 북녘북 가변 다실 고들직 재성 북쪽 변경에 실직성을 습격하였다. 자비마리깐 11년 추내
서기 468년 봄에 너플 고구려여 말갈로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섭 북변 실직성하니라 북쪽 변경의 실직성을 습격하였습니다. 추 9월에 징하슬라인 연15 이상하여 축성어니하하니라 가을추 9구 달을 9월에 불을 징 어찌하 큰 검은 곳을 버릴라. 사람인 하슬라 사람으로서 해년 여기서는 나이 연 열십 다섯도 이미 이 위상 15살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징발하다는 뜻은 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모으거나 거두는 것입니다. 사을축 재성 어조사어 진흥리 물하 니하에 성을 쌓았습니다. 추 9월에 징 하슬라인 연15 이상하여 하슬라 사람으로서 15살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축성어니아 하니라 니하에 성을 쌓았습니다.